동물용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평가센터가 익산에 문을 엽니다. 전북자치도는 오늘 익산시장과 농림축산식품부, 동물용 의약품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. 연면적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총 250억 원이 투입된 해당 센터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각종 시험을 맡아 연관 산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